스쿨은 2010년도 3월에 개교한 비인가 기숙형 대안학교입니다. 약 100명의 선수들과 15명의 코치님들이 함께 무과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갤러리 같은 학교이지만 그 안의 작품들은 또 어떨까요? 아름다운 레드스쿨의 사람들이 더욱 아름답다는 소원입니다. 레드스쿨, 그 이름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설마 빨간색만의 뜻은 아니겠죠? 레드스쿨의 레드는 빨간색만의 뜻이 아닙니다. R, 레볼루션, 나는 나 자신을 혁명합니다. 이는 엔수디즘, 나는 열정적으로 삽니다. 마지막으로 D는 디자이어, 나는 나의 디자이어를 실현합니다. 나의 소질과 재능을 찾아 실현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레드스쿨의 사람들은 무과탈 프로젝트에 힘을 씁니다. 무과탈 프로젝트가 무엇이라고 했죠? 우주와 가난, 허약으로부터의 탈출. 그 탈출을 세 가지 방면으로 성장시켜 나갑니다. 체력, 몸의 힘을 기르고, 심력, 마음의 힘을 기르고, 지력, 머리의 힘을 길러 평생 학습인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과정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체력, 기본 중의 기본. 지석체의 기본은 체력. 가장 기본이 되는 체력을 위해 레드스쿨 선수들은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선수들은 졸업하기 전에 체력에 관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일단 마라톤, 아침마다 하는 달리기 실력을 뽐낼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무엇보다 레드스쿨 체력의 꽃은 국토순례. 5년에 걸쳐 전국을 횡단하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입니다. 후배들에게는 배울 수 있는 기회, 선배들에게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지력, 학습은 치유다. 레드스쿨은 학습은 치유다라는 인연말에 학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간고사를 본 이후에는 학습 코칭이라는 과정을 통해 자신이 잘한 것과 더 노력할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레드스쿨 학습은 또 몰입 캠프라는 특별한 수업이 주어집니다. 며칠 동안 집중적으로 그 한 가지만 몰입함으로써 자신의 한계를 넘어보는 경험을 가진 기회인데요. 독서 몰입, 수학 몰입, 영어 몰입으로 선수들은 자신의 여러 한계를 넘어봅니다. 심력, 리더로 커가는 힘. 레드스쿨에서는 여러 방면으로 심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레드스쿨에는 기숙사가 아닌 선수촌에서 지냅니다. 여러 학년이 함께 살고 가꾸어 나가는 선수촌은 우리들의 힘으로 가꾸어 나가고 있어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설립자 아침햇살 할아버지의 삶의 향연 수업을 통해 삶의 기본 태도인 수학을 배우고, 성자대기 수업을 통해 청소와 설거지를 스스로 하면서 기본을 배우며, 노작 수업을 통해 자연과 우리 시설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뿌듯함도 느낄 수 있습니다. 산마리아 코치님과 함께하는 진로 수업을 통해 자신을 알아가고 자기가 무엇을 잘하고 좋았는지를 알아 어른이 돼가는 성인직도 레드스쿨의 전례입니다. 우리는 체력, 지력, 심력을 쌓아 무지와 가난과 허약으로부터 탈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레드를 만나서 내가 뭘 잘하는지, 언제 가슴이 뛰는지, 뭘 하고 싶은지를 알아서 그 안에 있는 신을 발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싶은 것이 나의 꿈입니다. 자신을 혁명하고 열정적으로 살며 자신의 디자인을 실현하는 학교 레드스쿨. 그 이야기에 함께 참여해보세요. 레드스쿨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